네, 안녕하세요 골프왕 여러분, 헌터팡이요. 자 여러분, 오늘은 대만 마지막 날입니다. 대만 마지막 날에 할 컨텐츠가 뭐냐면요, 달팽이를 잡아서 먹어볼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달팽이가 있는데 우리나라 달팽이는 다 요렇고 조그맣잖아요. 제일 큰 게 동양달팽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서는 에스카르고의 주 재료인 아프리카 왕달팽이가 실제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녀석들을 많이 잡아가지고 에스카르고로 한번 만들어서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녀석을 잡으러 가기 전에 대만 하면은 곤충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곤충을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등화체집이란 걸 할 건데, 곤충 같은 경우는 습성이 불빛에 막 날라드는 습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해발 1000m로 올라가가지고 인위로 등화를 켜서 거기에 몰려오는 곤충들을 보고 마음에 드는 게 날라오면 주워서 먹고 아니면 관찰도 하고, 특히 사슴벌레, 장수풍뎅 이런 것들 제가 사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외국 곤충들도 좀 보고 컨텐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해발 1000m로 갈 건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레츠 고호호. 등화체집 하면 특이한 것들 많이 오나요? 여기가 사슴벌레가 100종이 넘게 살아요. 한국에 장수하는 수가 있잖아요. 네. 대만에 그런 포지션이 있는데 그게 거기 나와요. 자주 나와요? 제가 가면 나옵니다. 전 백설공주라서. 실제로 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지인이는? 못 봤어요. 아 진짜로 둘 다? 그래서 본 사람과 함께 갑니다. 누가 있나요 또? 조력자가 또 있죠 저희. 아 전 세계 다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조력자 한번 바로 만나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가는데 비가 미친 듯이 오는데 괜찮은 거죠? 모르겠어요. 근데 이쪽 지역은 이렇게 스콜이 한번 쫙 오고 또 금방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기예보를 보고 하는 거라서 도착하면 비가 그쳐 있을 겁니다. 제발요. 자 여러분 현재 4시간 정도를 차를 타고 와가지고 해발 1500m에 올라왔습니다. 자 일단 대만 현지인분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도착하셨습니다.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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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to meet you. Is there many insects come here? Tonight maybe cold. So I don't know. 아 추워서 많이 안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저런 식으로 발전기를 돌려서 등화체집을 하는 건데, 신천 있죠? 저걸 해놔야 저쪽에 벌레들이 많이 날아오는데, 일반 사람들은 사실 왜 이렇게까지 해서 곤충을 잡냐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는데, 곤충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채집이죠. 낭만이죠 이거는. 저는 사실 이거를 어릴 때부터 저도 곤충을 좋아해서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해외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우리나라에 외국 곤충 수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해외에서 해서 외국 곤충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겁니다. 그 만두야 일로 와. 아, 미안. 이미 저기 보면요, 곤충들의 배설물들이에요. 저렇게 약간 얼룩덜룩 돼 있잖아요. 와, 이렇게 벌써 오는구나. 무슨 풍뎅이야? 이런 애들이 지금 너무 다 비슷비슷해 생겨. 아, 풍뎅이라고 통칭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앞장다리 풍뎅이도 여기 나옵니다. 그거를 제일 잡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그쵸. 장님, 저 있나요, 우비? 제가 갖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개 추워요. 여기가 해발 1500이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20도 안 될 것 같은데? 29도라고 지금? 말도 안 되는데? 나침반을 키면은 고도가 이렇게 나와요. 아, 자, 지금 1590m입니다. 야. 일단 저 옷 좀 입을게요. 개추워요. 자 여러분 흰 옷으로 무장했습니다. 이거 입으니까 하나도 안 쪄요. 우비가 이런 역할이 있는지 몰랐네. 패딩 입은 것 같아요. 야 여기도 발전기가 있네. 당연히 보통 이렇게 켜놓고 얼마나 있어 애들이 와요? 원래 잘 오면 한 5분도 안 돼서 오긴 합니다. 와 그래요? 빛에 반응하는 게 미쳤구나 얘네가. 오늘 날이 추워서 아까지 비까지 내렸잖아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저 뭐예요? 아 노래기구나. 저게 노래기인데 밀리패드라고 해가지고 거대한 외국종은 더주에서도 분양을 하고 있나요? 어 짜르셔서 감사합니다. 더주에서 지금 노래기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아 소음 모으신 거. 더주에 진짜 많은 생물이 있으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가지고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Do you want to see our channel? Yes. Yeah. Show me. Subscribe. Yes, it's me. Oh. Yeah. Subscribe. No. Subscribe. Yeah. Who's this? Yeah. It's me. Also me. But okay. 망한 채널. 아싸 여러분, 4시간 차 타가서 구독자 한 분 늘렸습니다. 이거면 됐어. 사슴벌레 아니야 이거? 뭐 뭐야? 한국 두정박이 사슴벌레입니다. 한국에 있는 거예요 얘는? 네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보호종이에요? 멸종이요. 잡으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라면에 넣어 먹어도 돼요. 여기서 편하기 때문에. 왜 두정박이에요? 아 점이 두 개가 있구나 양쪽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두정박이다. 아, 여기는 개체수가 엄청 많은 거죠? 맘먹고 잡으면 하루에 한 2500마리 정도. 와 완전 생태가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엄청 큰 나방이 있거든요. 이거 보세요. 우와 저 나방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외국 곤충이다 보니까 좋은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너무 신납니다. 빨리 달팽이도 잡아서 쳐먹고 싶어요. 우와 야 이거 수컷이네? 네 한국에도 비슷한 게 살거든요. 귀한 건 아니야? 한국에선 귀하죠. 한국에선 이름이 뭐예요? 열번털 왕사슴벌레. 어, 처음 들어봐. 개구리는 안 좋아하세요? 그런 타입의 개구리는 별로 안 좋아. 이건 그냥 산개구리네. 살았냐? 오예 꺼져. 여기 다트프룩은 없죠? 아마존 가래다. 다트프룩이라고 제가 옛날에 아마존 영상 찍을 때 살짝 지나가는 걸 찍은 적이 있는데 요만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그런 개체거든요. 혹시 다트프룩이 더주에 파나? 더주에는 제가 다시 준비해 올 생각은 있긴 합니다. 아직은 없나요? 아니 곧 오게 될 것 같아요. 올 것 같아요? 힌트 좀 주세요. 곤충이에요 뭐예요? 따따네요. 풍뎅이. 풍뎅이? 예.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게 나왔네요. 물가가 아니라 그냥 벽에서 잡았어요. 이거는 랜드크랩이죠 그러면?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봐요 이런 거. 근데 생긴 게 너무 바닥 쫄짱개 같은 느낌이긴 한데 진짜 신기하다. 이게 앞장다리 아니에요? This one is for packet. 아, 보호종이라고? 대만 천연기념물 보이죠? 우와, 보이죠? 이게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앞장다리 풍뎅이 암컷인데 수컷은 잡기 쉬운데 암컷이 잡기 힘들어요. 오히려? 암컷이 나무에 구멍 있죠? 그 옹이 그 속에 네. 들어가서 나오질 않거든요. 우와, 올려보세요. 야. 야, 아니, 이렇게 흥분한 거 처음 보는데? 이게 국가에서 지정된 약간 천연기념물 예로 만든 동상도 있어 밑에. 그 정도예요? 네. 지금 털도 많잖아요. 이거는 나 혼자 만든 거고. 우와 진짜. 오, 이거 상만이 같아요. 상만아요. 상만아, 당연히 한번 핥아줘. 근데 수컷이 더 웅장하죠? 다리가 엄청 길어요 수컷은. 수컷을 보고 싶겠네요 그러면. 안 봐봤으니까. 그러니까. 지희야 너 이런 거 보면 어때? 흥분돼? 지금. 야, 왜 울어? 흥분하면 말이 오히려 없어지는구나. 자, 잡을게. 하이브리드 만들어라. 배가 보시면은. 우와. 진드기도 많아, 배. 진드기까지 이제 사랑으로다가. 진드기까지 사랑이야? 제가 씹던 껌으로다가 진드기 떼주고 싶어요. 대박입니다, 대박. 그래도 진짜 원하는 발을 봐서 다행이고, 수컷도 한번 기다려볼게요. 자, 사슴벌레도 왔습니다. 얘도 암컷이잖아. 루카노스 포모사. 저희가 남자만 생각해. 종류를 얘기하시는데, 이게 다 외국 학명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모릅니다. 이거 한국어로 보면은 무슨 사슴벌레예요? 강사슴벌레입니다. 아, 그냥 사슴벌레라는 종류가 있거든요, 한국에. 그거의 암컷이라고 합니다. 대만 깊은산 참사슴벌레요. 이게 매미예요? 와, 진짜 작다. 너무 귀엽다, 이거. 라온이가 잡으면 딱 알맞은 크기일 것 같은데요? 선물로 드릴까요? 아, 예. 어차피 못 가져가잖아요. 교본 드릴 수 있어요. 우와 진짜 작고 참매미 축소판 같이 생겼죠. 예, 날려줄게요. 저 멀리 꺼죠. 자, 그럼 그리고 곤충이 불빛에 몰려드는 이유가 있는데 휴론이긴 한데요. 불빛이 센 게 있으면은 그것만 보인다고 해서 그쪽으로만 그냥 다 몰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한 게 구름달처럼 밝게 달이 뜨는 날에는 등화체집을 하면은 조과가 다르다 그래요. 안 날라와요. 와, 이것도 너무 신기하다. 원래 달을 보고 방향을 잡기 때문에 애들이. 아, 오늘은 달이 어때? 엄청 좋아요. 초승달이야? 네. 사슴벌레네. 이거는 무슨 사슴벌레예요? 아까 전 잡은 거하고 같은 거. 아, 거니까. 대만 깊은 산소 참 사슴벌레. 야, 나 못 만지는데. 야, 이거 사이즈 크다. 그죠? 응.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거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넓은 거 빼고는 이게 더 넓어요. 얘는 그냥 풍뎅이에요? 풍뎅이 막 이런 건데. 와, 색 진짜 예쁘다 이거.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죠. 이런 거만 모으는 사람들도 있어요. 색깔별로. 아, 색깔이 예쁘니까. 네네. 높은 확률로 해충이죠. 너무 많아서. 그렇죠. 얘들이 막 풀로. 왜요? 우와, 또 왔다, 앞장다리. 우와, 미쳤어. 또 암컷이야. 형님, 왜 앞장다리만 보면 말이 없어지세요? 기뻐요. 또 왔다. 왜, 또 왔어? 말이... 너무 많은데? 우와. 우와. 당연히. 우와,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네. 아니, 남들 다 와서 수컷만 보고서는 암컷 보고 싶다 이러는데, 암컷 지금 이거 어깨뽕 올라온 거 보세요, 여기 머리. 오, 얘 근육이네요, 얘. 우와. 우와, 장난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국의 장수하늘소 같은 건데, 지금 이렇게 날아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쵸. 한 마리만 손에 한번 감촉 좀 느껴보고 싶어요. 이거 언제 느껴보겠어요? 우와. 어우, 아프다. 야, 얘네 털 보세요 진짜. 참고로 여기는 막 보호구역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저희 다 합법적으로 하는 겁니다. 당연히 사람과 동행을 해서. 자, 이제 수컷 기다려보고 다른 애들도 한번 기다려볼게요. 방송에서 극대노예 본 적 있으세요? 예? 네. 아! 아, 여기가 개아파. 야, 이게 손이 나가네. 여기 손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얘네는 그러면 사슴벌레 장수벌레 싸움을 하잖아요. 앞다리로 싸웁니다. 아, 진짜로? 얘네 싸울 때 뺨을 때를. 그래서 사슴벌레는 싸우면 막 몸을 빵꾸나잖아요. 얘네 팔다리 툭툭 떨어져가지고 절뚝거리면서 막 이러고 있어요. 진짜 특이하다. 가방이요? 얘는 거의 그 랄기해인. 지금 뭐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 뭐야? 네? 우와, 이거 진짜 강사랑 똑같이 생겼네요 우리나라. 그냥 강사인데? 차이점은 대네치가 얘네는 작아요. 대네치가 아, 뭐야? 가운데 있는 돌기 있잖아요. 요, 요 돌기. 네. 이게 좀 한국 것보다 작고 얘가 크기가 더 크잖아 한국보다. 네. 얘네는 85 막 엄청 커지는구나. 근데 얘가 지금 나이가 많이 먹어서 등에 털이 없잖아요. 갓 태어나면 좀 뽀송뽀송하는 거네요. 약간 좀 시달리고 있는 거죠 탈모에. 이야, 외국 사슴벌레 너무 보고 싶었는데. 근데 얘 너무 강사 같아. 근데 여러분들 그냥 똑같은 벌레 보는 그런 느낌인데 같이 신나해 주세요. 제발리 봐, 제발리 봐. 아니면 뽀뽀할 거야. 당연히 위험해요. 뭐 하세요? 조심. 오케이, 나이스. 수컷. 오, 수컷 왔어. 우와. 자, 이게 수컷이랍니다. 우와, 미쳤네 이거. 이걸로 뺨치면 싸우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가시가 있잖아요. 우와, 미쳤다. 네. 너클 끼고 싸우는 거죠. 우와. 이건 걔가 새 거예요. 태어나지 얼마 안 되고. 우와, 진드기 봐. 헐, 이거 진드기예요 다? 네. 이 진드기가 사람한테는 해는 없는 거죠? 사실 얘네한테도 해는 없는데 얘네 몸을 타고 이동을 해서 얘네가 수행나무 같은 부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걸 핥아먹는 거예요 진드기들이. 그냥 이동 수단이구나. 물론 진짜 배고프면 얘네 몸에 집도 빨아먹는다고 하는데 종에 따라서는. 아, 거의 그러진 않는다고 해요. 우와, 멋있긴 하다. 오늘 보고 싶은 거 다 보셨네요? 아, 아직 아직 멀었다고요? 또 뭐 있어요? 몰라요. 와, 저거 진드기예요? 네. 우와, 보통 집에서 이렇게 키우실 때 다 진드기가 붙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칫솔 같은 걸로 해주나요? 저는 껌으로 떼요. 껌으로? 씹던 껌으로다가 떼주는 이유는요? 그냥 보기 좋으라고요. 지인이 계속 저도 만질래요. 저도. 어때 지인아? 너무 좋아? 지금
여자친구분한테 뽀뽀할래? 얘한테 뽀뽀할래? 지금은 얘한테요. 이 동네 버들하는 우와. 우리나라 버들하는 소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거의 같은 걸 거예요? 엉덩이 나오는 게 저기 알라하려고. 로추가 아니구나. 네. 자, 이거는 버저리류라고 여러분들 밀어본 많이 아시잖아요. 그게 성충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안 맞을게요. 냄새를 풍겨요. 이발레? 아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대만 약간 특산 종이에요. 다른 종류예요 또? 두순이라 해가지고 앞에 나온 거 있잖아요. 아, 로터 튀어나와 있고 아. 머리에 이 시작부에 돌기가 있고 이 돌기가 더 발달돼 있어요. 진짜 디테일하다. 모르는 사람 봤을 때는 똑같은 종류 같아요. 어? 안 아파요? 이런 거 물려봤자 별로 안 아파요. 이야. 이거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완전? 조금 다를지언정 아~ 거의 똑같은 거 보시네요. 어, 예쁘다. 얘네 하늘 쏘는 물리면 끝장나지. 오, 안 돼. 안 아파? 데카이, 데카이. 이러면 괜찮아져. 데카이 하면 괜찮아진다고. 진아, 이건 뭐야? 경대벌레나 뭐 그런 애들인데 독이 있을 수도 있어. 아, 독이 있을 수 있어. 외국에서 이렇게 화려한 애들 만나면은 웬만하면 안 만지. 안 만지는 게 좋아. 약간 생긴 거는 우리나라 폭탄 먼지벌레 느낌인데. 짱짱벌레긴 한데 몸이 되게 말랑거려요. 자, 뭐 잡혔다고 합니다. 오. 대사슴벌레 같이 생겼다. 뭐예요 이게? 왕사슴벌레 계열이에요. 왕사랑 애사랑 비슷하게 생겼다. 왕사슴벌레, 애사슴벌레랑 등속이에요 원래. 아 그래? 이거 팅커벨이잖아요. 군대에 있는 그거랑 완전 다른 거죠? 똑같은 거예요. 한국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쵸, 그쵸. 군대 선인들이 얘네들을 팅커벨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옥색 긴 꼬리 산노에 나왔는데 그다음부터 저를 벌레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1시에 여기 도로를 통제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난생 처음 했던 등화체집을 그만하고 날팽이래끼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목적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적은 제 입에 달팽이가 쳐 들어가는 거겠죠. 바로 가서 잡아볼게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지금 달팽이 잡으러 도착했는데 있다. 와 바로 있네. 자, 여러분 바로 이 달팽이가 아프리카 왕 달팽이입니다. 사이즈는 크진 않은데 식용으로 먹을 만한 사이즈거든요. 자, 얘 일단 챙기겠습니다. 자, 들어가라. 와 미친 듯이 많네. 자,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맞죠? 장님. 오, 이게 에스카로 만들 때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장님이 옛날에 잡았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잡으셨나요, 그때? 공기반 달팽이. 우와. 와, 오케이, 오케이. 자, 얘네가 점액체 이렇게 분비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눈에 비비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우와, 이거 다섯 마리 있어. 다섯 마리 있다고요? 미쳤네. 뭐였어? 와, 뭐야. 아홉. 우와. 오면서 또 잡았어요. 어디? 우와, 야, 얘 사이즈 왜 이렇게 커? 우와, 씨, 미쳤네. 더 큰 거를 발견하면 작은 것들은 방생하면서 큰 거 위주로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개 커. 어, 사이즈 나쁘지 않아. 야, 여기 씨, 미쳤냐, 진짜로? 델타 쌍피. 야, 얘 제일 크다. 두 마리 버려. 볼링공차로 꺼져.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교체하면서 큰 놈들 챙겨갈게요. 우와, 이거 뭐예요? 대만 두꺼비야 그냥. 원래 사이즈가 이래 아니면 작은 거예요? 덜 큰 거죠. 너무 귀엽다 얘. 얘도 지금 이제 야 룽가룽가. 네, 룽가룽가. 아 생식기 이제 연결을 하는 중이거든요. 아 예, 너네 번식해라. 자, 여기서 제일 큰 놈. 오케이, 너 합격. 자, 얘 키. 우와, 여기도 있는데 얘네 민달팽이랑도 룽가룽가 해? 안 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오 이거는 약간 이렇게 된 하이브리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이고. 와, 개 귀엽다. 우와 개 귀엽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네. 뽀뽀해 뽀뽀 뽀뽀. 자자자 가라. 오케이 오케이. 딱 너 거 같아. 얘들하네. 우와 진짜 크다. 우와 여기 다 커. 이야 얘 진짜 크죠. 우와 우와 이거 우와. 사이즈 비교봐봐. 개 크지? 얘도 개 크지? 우와 얘 사이즈 보세요. 우와 얘 진짜 커. 그렇지 이거지. 자 이렇게 킵할게요. 우와 얘 보세요. 여러분 더 커졌습니다. 이거 보세요. 달팽이가 이래요? 이런 거 잡아야 돼. 이런 거 잠깐만. 기준치 미달 애들 다 버릴게요. 얘 너 저 멀리 꺼져. 너도 저 멀리 꺼지고. 방금 저게 진짜 크다고 잡은 건데 얘 보세요. 훨씬 크죠? 오 지금 큰데? 안에 이걸... 이거 뭐 이거 보세요. 우와 좀 전에 잡은 거 개 크죠? 네? 아까 저거보다 작자 어. 당님 당님 오른쪽 아니에요? 오른쪽에 있는 거? 어디요? 당님 왜 여기세요? 저랑 포인트 이동해줬고 계획을 좀 바꿨습니다. 일단 이 봉지에 싹 다 쓸어 담아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와 얘네가 진짜 커. 얘네랑 비교하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어이구. 자 일단 잡겠습니다. 자, 오케이 여기 두 마리 더. 야 뭐야 그 네 마리야. 우와 야 이거 르왑 핑 하고 있네요. 우와 얘 뭐야. 이런 애들 사이즈 좀 되는 애들 가져갈게요. 스킨크다 스킨크. 여기 도함이 잡았습니다. 무슨 스킨크예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스킨크 같이 생겼다? 동남아에서 한 전부 다 선스킨크라고 해 그냥. 나 가라 미안해. 와 이거 다 바나나구나. 지금 자라고 있는 바나나 같습니다. 벌써 요만큼 잡았습니다. 미쳤죠? 대물 대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우와 오케이. 야 너네 아직 생식기 연결 안 했지? 잠깐 잡을게. 여기 더 많아 더 많이 해. 우와 대물이다 대물. 오케이 너도 키. 자 여기 한 마리 있고 여기 한 마리 있고 자, 여기 한 마리 있고 자, 여기 1타 상피 아직 생식기 연결 안 했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미쳤습니다. 펜타킬 한 놈 두 시기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질면조, 팔뜨기, 구 뭐 있어? 구 구봉석이 랄끼야. 자, 그러면 다음 포인트 가려고 했는데 다음 포인트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미쳤죠? 부어볼게요. 이게 한 20분 잡았죠 저희? 실제 시간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우와 미쳤다. 지금 이거만 해도 여러분 3kg가 넘습니다. 3kg가 이거 식당에서 먹으면 겁나 비싸더라고요. 돈 벌었네. 기쁘다. 자, 여러분 이제 이거를 가져가서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달팽이를 한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외국에서 잡은 달팽이를 한국으로 어떻게 가져왔냐? 바로 밀수를 했기 때문에, 아, 밀수를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얘를 그냥 캐리어 실어서 불법적으로다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녀석은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전부 다 걔네들은 풀어줬고, 이 녀석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오래전에 식용 달팽이라고 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이마트 같은 마트 수족관 코너에만 가셔도 이 녀석들이 한 마리씩 달팽이 모양 집으로 해가지고 분양을 합니다. 자, 일단 요 녀석을 한번 싹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어버려. 여러분 이 녀석들이 바로 아프리카 왕달팽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우리나라 자연에는 살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달팽이입니다. 달팽이 요리하면 가장 유명한 게 뭔가요 은혜씨? 하나 둘 셋! 에스카르고. 그렇죠, 바로 에스카르고라고 하는데 이 요리가 바로 어디 나라 요리인가요 은혜씨? 하나 둘 셋! 스페인. 프랑스 요리입니다. 아무것도 모르죠 은혜. 에스카르고밖에 모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핑핑이 레기들로 에스카르고를 만들어서 먹어보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달팽이 요리 에스카르고를 먹어볼 건데 제가 약 4년 전쯤에 우리나라 민달팽이를 잡아가지고 에스카르고를 만들어서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민달팽이의 맛은 어때요? 정말 아예 삼킬 수가 없었어. 엄청 오래 구웠거든? 20분을 거의 튀겼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씹잖아? 그러면은 엄청나게 쓴맛이 입에 쫙 돌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삼키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삼키지 말고 구역질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어떤 호주 사람이 민달팽이를 생으로 친구들이랑 내기하고 먹었다가 하반신 마비에 걸리고 나중에 돌아가셨어. 그만큼 달팽이들의 독성이 있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달팽이를 혹시나 절대 생으로 드실 일은 없겠지만 드시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보시면은 달팽이에는 요런 점액질들이 있습니다. 요 점액질을 뮤신이라고 하는 건데 들어봤지? 뮤신. 포켓몬스터. 그건 뮤칩.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뮤신이 뮤 있다. 뮤 있고 그리고 신용이 있지. 너는 뮤랑 신용이랑 합쳐서 뮤신이 된 거야. 어 그거나 그거. 걔네 교배돼? 어 몰랐어? 몰랐지. 그러면은 이 대화 어떻게 끝내야 되는 건데? 대화 이렇게 끝내면 돼.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티가 저희 라사 브랜드 새로 나온 신상입니다. 이 모자도 여러분 새로 나온 신상이거든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한탄과 리버. 이렇게만 딱 홍보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뮤신이 어디에 좋냐? 간에 굉장히 좋고, 너 얼굴에 바르는 거 뭐야? 달팽이 크림이잖아. 그 달팽이 크림이 달팽이 추출물이거든요. 그래서 피부 노화에 굉장히 좋은 게 달팽이 뮤신이에요. 하지만 추출물은 어디까지냐? 정제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생으로만 바른다? 독성이 있는 달팽이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요 녀석들은 너무 많으니까 잠깐 짜지고 제가 미리 준비해온 딱 10마리가 있습니다. 자, 요 10마리만 먹어보겠습니다. 걔네들은 어떻게 할 건데? 키울 거야? 얘네들은 내가 봤을 때는 피부에 좋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나 이렇게 해가지고 돌멩이처럼 해서 드시면은 정말 이 건강에 너무 좋아져. 아니면 이거 뭐 약방 가서 달아달라고 하면은 달팽이 달여가지고 먹을 수도 있어. 그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애들이 처리하도록 할게요. 1kg 기준으로만 거의 판매를 하더라고요. 1kg 거의 20마리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20마리를 다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래끼들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오 있는데 뭐 키워? 은혜가 아주 좋은 질문을 했어요. 굿퀘스천. 너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 게 물 안에서 못 산다고? 자, 일단 얘네를 물을 한번 버주도록 할게요. 말 끊지 마. 진짜 여기 라가 이렇게 치기 전. 물달팽이가 아니라 땅달팽이입니다. 자, 일단 얘네들은 점액질이나 안에 있는 노폐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는 전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워터야! 잠깐만 은혜야, 너 워터야 한번 저기 보고 해주라. 너의 가장 새침함을 보여줘. 하나 둘 셋. 워터야! 워터 야를 하면서 보진 않네? 어. 엔딩 요정이야? 어, 이렇게. 숨 좀 헐떡여줘, 그러고. 저렇게 물을 받아두고 여기에다가 양조 식초 치즈 들어간다. 이거 하면 월급 두 배 이상. 하나, 둘, 셋! 창초 치즈. 촉! 땡! 틀렸어. 너 칙촉이라 했지? 그럼 과자고. 땡! 틀렸어. 그냥 안 줄 것 같아. 식초를 요 정도 이렇게 좀 뿌려줍니다. 그 다음에 로금. 소금을 좀 뿌려줄게요. 이렇게. 요 상태에서 대략 한 10분 정도 있으면 얘들이 분비물을 좀 내뱉을 겁니다. 자, 그래서 10분 뒤에 봐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10분 지났습니다. 짜라란.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바로 얘들의 노폐물과 뭐 이런 좀 안 좋은 것들이 해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 달팽이를 우선 한번 끓여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렘빙! 은혜씨 세침하게 하나 둘 셋! 워터야! 숨 쉬어줘. 숨 쉬어줘. 그리고 깽 하고 숨 쉬어줘. 숨 쉬는 거는
남자 아이돌이 하는 거 아니야? 여자 춤추면 너 섹시. 여자 애들은 다른 거 해. 다른 거 보여줘. 하나 둘 셋! 짠! 자 그리고 바로 이번에 좀 세게 간다. 구구구구 구. 알 수 있어. 은혜 알 수 있어. 9만 번. 뭔가 늙으니까 따라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늙으니까 막 이런 거. 야 아니야. 우리 오늘 제일 젊어. 그래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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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이건 늙은이 같은데 은혜야. 이렇게 물이 끓일 동안에 에스카르고에 들어갈 양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에스카르고 양념은 딱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버터, 다진 마늘, 파슬리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파슬리를 제외시키고 다른 걸 추가했어요. 뭐냐 라릴. 제가 이 바질 맛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파슬리는 별 맛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바질을 제가 구매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로 러터러터 세워. 눕혀겠지. 아 눕혀. 야 그러면 흐름이 딱딱 펴기잖아.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 알겠어? 그게 네 역할이야. 가위로 잘라. 가위야. 닥치고 그냥 넘어가라고 내가 방금 그냥 던진 거잖아. 네가 그냥 툭 하고 내가 잡을 줄 알았어. 아닌데 왜 그거를. 펼쳐. 자 그리고 루라리 렌팅 쨍. 버터 야가래. 버터를 우선 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륵싹 륵싹. 너는 이런 유행어 없지? 너 만들어봐. 그럼 넣어줄게. 하나 둘 셋. 둥기둥둥. 진짜 너무 세잖아. 너무 반칙이잖아 이건 사실은. 네. 누가 이거를 버터 녹으면서 둥기둥기 둥둥이라고 해. 이건 누가 봐도 이거 치는 거잖아. 둥기둥기 둥둥. 내 몸이야. 내가 왜 짜증나냐면 재밌어서 짜증나는 거야. 륵싹 륵싹 둥기둥둥. 둥기둥기 둥. 버터를 다 녹였으면은 부어줘버려. 자 그리고 마진탄을 단컷을 떠서 들어가라. 조져 섞어 조져 섞어 조져 조져. 소스는 이렇게 하면 끝났고 달팽이 넣어줄 건데 점액질 이런 게 지금 씻었는데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뮤신이에요.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삭삭삭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여드름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천연 달팽이 크림이에요. 요거는 한번 지금 홈쇼핑?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식용 달팽이 진짜 살아있는 녀석들로 오늘 생 달팽이 크림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한번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가 홈쇼핑 같은데 지금은 그냥 약장수야. 나 약장수 스타일인데 지금? 지금 말씀드린 순간 주문 3,500건 돌파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전 전에 이거 좀 썩었다. 부석부석했는데 지금은 완전 썩어버렸잖아요. 이런 거 사시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게 이미 노화가 온 거기 때문에 약간 피터팬 효과를 나중에 나타낼 수가 있는 그런 거예요. 이거 라이브 이런 거 들어오는 거 아니야? 잘했다가? 아니? 아씨 바빠지면 안 돼. 아니라고 했는데 왜? 아 너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렇게 화낼 거야 이게? 여러분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달팽이들 들어갈게요. 입장! 헐쉣! 야 임마! 여기서 이제 10분 동안 팔팔 자 여러분 지금 대략 5분 정도 끓인 건데 지금 보시면요 죽처럼 팔팔 끓여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거를 좀 싫어해요. 막 콧물 진득하고 콧물 같은 거. 콧물 근데 좋아하는 사람도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콧물 같다고 한 건데. 아 말 시키지 마. 약간 엄청 진득하게 되기 때문에 약간 저는 투아웃이야.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점점 더 진득거리게 되고 있거든요. 마녀의 스프? 쏠 수 있나? 야 이거 봐봐 은혜야. 방금 또 말씀드린 순간 엄청나게 지금 점액질이 올라왔어요. 5분 정도만 더 팔팔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 정도면 다 됐다. 바로 턴오프 한번 보여줘 은혜야. 하나 둘 셋! 턴오프. 자 이제 요거를 찬물로 한번 싹 씻어보겠습니다. 플라이어 가래. 우와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약간 아 이거 뭐라 해야지? 달팽이가 흙에 산단 말이야. 무조건 습한 거 좋아하고 흙내가 굉장히 세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마늘이랑 버터 이런 걸로 잡내를 잡아주면서 만드는 게 에스카르고라고 합니다. 자 일단 얘를 찬물로 한번 씻어줘요. 웍웍웍 이렇게 했으면 이제 요거를 요꼬챙이로 우동 까듯이 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동? 아니야 아니야 고등 고등. 우와 자 요렇게 껍질을 돌려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진짜 어떻게 보면 그냥 소라랑 똑같죠? 이 끝에 내장이 있는 부분이 말려진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까고 내장 부분 있죠? 요것도 제거하고 요 밑에 보시면은 검은색 줄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것도 안에 있는 내장입니다. 그것까지 싹 다 척출해 주도록 할게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내장을 다 빼니까 약간 요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요 부분만 조금 다르고 나머지는 그냥 다 소라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점액질이 소라보다 많은데 생각보다 해산물의 비린내 같은 거는 안 나더라고요. 해산물이 아니라서 당연히 그렇지만 소라랑 좀 비슷한 향이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소라 막 삶는 그런 향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차라리 그 소라 향보다는 이 녀석을 삶는 향이 저는 훨씬 더 괜찮았습니다. 요 녀석을 아까 만들어준 갈리 버터가 싹 다 들어가라. 그리고 여기서 바로 바질. 바질을 생각보다 많이 뿌려주더라고요. 많이 엄청 버무려줘야 됩니다. 은혜 씨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긴장감 고조시키지 마세요.
어때? 약간 점점 지금 점액질 때문에 약간 이렇게 진덕거리게 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버무렸으면은 짜라란 아까 그 빈 껍데기입니다. 에스카로그를 만들 때 원래 요 상태에서 음식이 나오기 때문에 은혜가 지금 표정을 보시면요, 나도 조금 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인데. 마치 은혜도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모빌을 만들까? 은혜가 바닷가 시체 수집가거든요. 저희 창고에 모빌로 조개나 이런 소라 껍데기들이 미친 듯이 많아요. 근데 지금 육지까지 넘보면 은혜 안 돼. 너 한번 넣어볼래? 냄새는 어때? 고소한 냄새나. 그렇게 입구에 맞춰서. 어, 그렇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잡아가 줄게요, 열 개를. 자, 이렇게 완성됐으면은 에어프라이기 열어버려. 들어가라. 닫아버려. 온도는 180도에서 15분 쳐줄게요. 바로 봐요. 15분 지났다. 열어버려. 와우 와우 와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 왕달팽이 에스카르고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냥 보면은 소라 이런 거랑 다르게 에스카르고가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바로 하나 먹어볼 건데. 이거? 아니, 생각보다 콕 찔러가지고. 우와, 연기 모락모락 나죠? 자, 요게 바로 바질 에스카르고입니다. 냄새는 일단 바질 향에 뒤덮여가지고 괜찮아요. 근데 엉덩이 쪽 보시면은 이게 살짝 어딘가 모르게 약간 윤기가 나는 게 점액질이 살짝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불안하겠는데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소라 이런 거를 엄청 즐겨 하진 않거든요. 먹어볼게요. 초메르. 괜찮은데? 달팽이 그게 아니야. 진짜 해산물이야, 해산물. 가리비 관자 맛. 약간 그런 식감이에요. 소라 이런 애들보다 탱글탱글한 그런 느낌입니다. 은혜는 진짜 소라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너 진짜 좋아, 이거. 일로 와봐. 한번 먹어봐. 응? 한번. 응? 뱉어도 돼. 먹고 맛있으면 뱉어도 돼. 진짜로. 한번 와봐. 자, 내가 하나 빼줄게. 응? 진짜. 자, 요거 은혜 입에 들어갑니다. 아이씨. 안 먹어. 알았어, 알았어. 안 먹어. 아니, 이건 정상적이잖아. 안 먹어. 키스는 도대체 어떻게 한 건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한 건데? 엄청 옛날에 하고 안 했잖아. 무슨 소리야? 우리 어제도. 아, 참. 거짓말 하시면 안 돼. 그래, 거짓말 쳐야 돼. 우리 엄마 아빠 모른단 말이야, 이런 거. 쭉 날아서 달팽이가 은혜 라가리로 점액질을 통해서 같이 들어오는 거야. 트릅트릅. 괜찮아. 아, 얼른 말리. 아, 진짜 씨 맛없으면 씹어대. 은혜가 새로 먹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 거금이? 더듬이 아니야. 아, 그냥 맛으로 봐봐. 어떤데? 달팽이가 나올 때 그 살들이 느껴져. 그런 거 다 배제시켜. 오로지 맛으로만 봐봐. 그냥 소라 같아. 식감도 소라랑 비슷하고요. 저는 탱글탱글. 아, 오줌 샀어? 탱글탱글 할 줄 몰랐는데. 너 어디가? 아, 난 못 먹어. 왜? 그냥 생각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은혜가 그런 게 있어요. 저번에 가물치를 저희가 욕조에서 한 하루 정도 뒀다가 다음날 요리를 한 적이 있어요. 살아있는 채로 요리를 해야 돼가지고. 그런데 그 가물치는 못 먹더라고요. 왜? 우리 집에 하루 있었으면 요거는 키운 거다 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거 달팽이도 이틀 정도 집에 있었어요. 왜냐면 저도 구경하고, 오, 저기 붙어있다 이러면서. 이미 그렇게 종을 주면 어떡해, 은혜야. 상추 다 먹었네 하면서. 그래서 은혜가 이러는데, 만약에 식당에서 이걸 먹었어, 그러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응. 아, 그거 괜찮은 맛이야? 일단 비린내, 흙내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지? 응. 오로지 그냥 바질향이 좀 세서 바질을 많이 넣어서 그런 거지. 맛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 내밀었을 때 살결이 있잖아. 도돌도돌한. 엥, 그거 느껴지지. 느껴지는데? 뭐 생각하면 느껴봐. 왜 생각? 더듬이 이렇게 상추 먹고. 미안해. 달팽이 키우실 분들께 죄송합니다. 초메르. 그 살결 느껴지지? 아, 뭔지 알겠다. 혀에서 드르륵 하는 거. 달팽이 목이 지지지지 금가 있잖아요. 맛있네, 근데. 맛있는데 점액질을 조금 더 확실하게 빼고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입에 약간 끈적한 그런 식감이 돌거든요. 요런 게 없으면은 저 같은 입장에서는 좀 더 깔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은혜가 마지막으로 하나 먹고. 안 먹어. 너가 나 먹이게 줘. 재밌게 해줘, 대신에. 여기까지 넣어. 뭐, 충. 재밌어. 재밌는데 나는 정말 심하게 다치잖아. 사람들은 재밌어도. 너 이에 여섯 개 반. 바질이 껴있거든, 은혜야. 나는? 그냥 노래. 어? 어? 마지막에는 여러분, 은혜가 아주 재밌게 쳐줄 거예요. 아, 이러고 있을게. 더러워서 못 아니, 진짜. 개더럽다. 맛있어. 뭐라고? 수염을. 어, 이 씨부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만 컨텐츠 끝이 났습니다. 저희 대만 컨텐츠 많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총 3편이 나왔는데 정말 힘들게 찍은 3편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관심 그리고 응원 댓글 뭐 이런 거 해주시면 제가 좀 더 힘이 나가지고요. 다음 달에 수리남에 갈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수리남 쪽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쉽게 경험하지 못할 거 제가 대신 경험해가지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야, 괜찮지? 가도 되지? 어, 가도 돼. 아, 자, 그렇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나는 경험하지 못한 육아를 또 경험해야 돼. 대신 넌 내가 뽀뽀하면 되지. 우악하게 심하지 않냐? 빵이요.